스트레인지는 자신의 마스터가 아닌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마스터고요. 그의 의심 속에 그녀는 떠납니다. 그 사이 캐실리우스가 다시 돌아오고요. 이번에 스트레인지는 모르도와 함께 미러 디멘션을 사용해 맞섭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자유자재로 비트는 캐실리우스를 상대하기는 역부족이죠. 결국 돌아온 에이션트 원이 금지된 다크 디멘션으로 그들을 구해내지만 캐실리우스의 비수를 맞게 됩니다. 겸허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녀는 조언합니다. 선한 내면과 유연한 사고를 가진 스트레인지가 개인적이었던 기존의 자신을 초월하도록 말이죠. 그 사이 홍콩의 생텀은 파괴되었고 다크 디멘션이 열렸습니다. 모르드와 함께 뒤늦게 도착한 스트레인지는 이곳에서 아담부터의 눈을 사용해 시간을
방법을 알게 되고요. 온 힘을 다해 스타크의 무인기를 지켜내는데 성공하네요. 그리고 폭발하는 윙슈트 속에서 아드리안까지